되게 급조했는데 나름 괜찮네. 괜찮아? 어, 기특해. 샴페인 꺼내오라니까? 응. 잘 먹을게. 그냥 막 먹으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랑 축하 안 해줄 거야? 아 맞다, 미안. 불 붙인다. 응. 무서워. 근데 이거 뭘 해야 되나? 그냥 축하해? 아니. 축하해. 축하해. 아빠 엄마 결혼 기념 축하해. 고마워. 아니야, 한 개 한 개씩. 아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 나중에 이 노래처럼 엄청 기분이 좋아. 고기 맛있다. 고기 엄청 맛있어. 나 계속 먹게 되고 있어. 많이 먹어. 잘 먹을게. 컬리에서 생화를 팔길래 한번 주문해 봤어요. 김치를 샀더니 김치통이 왔어요. 김치통도 줬어? 닭이 되게 크네요. 면역에 좋다는 건 다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 응, 잘 먹을게. 뭐야? 몰이랑 조이랑 먹이려고 이빨 과자도 샀어요. 펀딩하는 어플에서 샀는데 우유맛, 생선맛, 닭고기맛 이렇게 맛이 다르고 몰이는 이제 나이가 좀 많고 조이는 원래 유전 질환이 있어서 관절이 약하다 보니까 글루코사민 영양제도 먹이려고 주문을 해봤어요. 이게 가루로 돼 있어서 먹이기도 쉽고 후기를 보니까 이게 맛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잘 먹는데요. 약간 물고기 사료 비슷한 냄새가 나요. 열심히 먹여보려고 합니다. 장난감을 사왔는데 루카스가 고른 거는 조이랑 몰이랑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먼지털이개 같은데? 네 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뜯어달라고? 이제 조이하고 싸우면 안 돼. 누워버렸어. 이제야 몰이보단 더 큰 게 생겼다. 둘이 사이좋게 뭐 하냐?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예쁜 옷은 왜 자꾸 눈에 띄는지. 지난번에 봤을 때 사이즈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잠깐 나갔다가 사이즈가 들어왔길래 얼른 사왔어요. 다행히 루카스가 이 색깔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큰 반발 없이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그래도 한 번은 입고 나갈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애들 옷인데도 단추도 이렇게 예쁜 나무 단추고 이게 땀이 나도 잘 안 달라붙는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의 면이라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옷을 샀어요. 뭐 올해 못 입으면 내년에라도 입겠지 싶어서 이 프린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소재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 주문해놓고 오늘 찾으러 갔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이 랩스커트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져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완전히 확 벌어지지 않고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빨리 와. 잘 먹을게. 와, 길이 엄청 예쁘네. 300m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나무들 봐. 우리는 오늘 과천에 왔어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입장을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린이 미술관에 가려고요. 야, 너 다친다고 했지?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 새. 와, 예쁘다. 안 갈 거야? 안녕 새. 이따 나올 때 인사해. 유모차 주차장인가봐요. 되게 넓다. 종이도 같이 움직여? 밤이 되려는 저녁 때 말하는 거야? 응. 약하게 할 거란 말이야. 우와. 그렸어. 예쁘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개 먼저.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일단 껴주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뭐가 들어있을까? 엄마 거 먼저 보네. 그럼 엄마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할까? 응. 뭐야? 어? 루카스 건 뭐 들어있는 거야? 폭탄. 폭탄이랑? 이거는 뭐야? 이거는 폭탄을 맡기고 간 거야? 응. 무서운데? 우리 똑같은 가방을 봤는데 엄청 다른 생각을 했다, 그치? 어. 그 남자는 왜 주인공에게 가방을 맡겼을까요? Who are you and why did you see me and choose me? 지우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어? 신발을 지웠대? 신발 밟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짰네. 우리가 와서 몇 명이 들어왔었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루카스는 너무 오랜만에 미술관에 와서 신나가지고 지금 2시간째 놀고 있어요. 다른
뭐 하는 거야? 하는 거 아니야? 축구하자. 어. 어, 나 축구 못 하는데. 아플 텐데. 가자. 축구해. 벌 안 와. 아니, 아까 전에 벌 밟을 뻔했던 것 같아. 벌이 있지만 너를 쏘진 않을 거야. 왜? 왜냐면 벌도 침을 쏘면 자기도 죽어. 아, 재밌었다, 그치? 응. 오랜만에 미술관에 오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좀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거리둘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놀고 갑니다.